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각색 질병에서 고치시고 그 영혼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 이렇게 휴가를 맡아서 또 휴일날 있다가 보면 간혹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택배 기사가 문을 두드려서 누구세요? 하면은 예, 택배입니다. 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으로 한번 누군지 한번 확인해보고 기사인지 아닌지 그래서 문을 열어주셔서 또한 그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예기치 않게 원치 아니하는 손님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문을 열었더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되심을 혹시 아십니까? 보니까 이 안상홍 이단 예, 그러한 그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예. 우리는 그러한 사람은 집에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히 거절하고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개량 한복을 입은 여인이 가까이 오더니 도를 믿으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예, 무슨 도요? 저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도가 아니고 저하고 잠깐 얘기를 좀 나누실까요? 예,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어떠한 도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그 전도의 방법,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도 우리들은 과연 그러한 주님에 대한 확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서 과연 우리는 그들처럼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도 회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은 전해져야 되고,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누구든지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또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증거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림 중에 그 윌리엄 헌트라는 그 미술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세상의 빛이다. 이런 제목인데, 이 헌트가 그림을 완성한 후에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 비평가들도 보고 또 많은 친지들이 모여서 그림을 보고, 이야, 정말 그림 놀랍구나. 너무나 실제적이야. 그 그림은 한 남자가 등을 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보셔서 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한 친구가 가만히 보더니 헌트 잔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네. 아니, 문고리가 없지 않는가, 문고리가. 근데 헌트 그 화가가 빙그레 웃으면서 사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그리지 않는 것이래. 이것은 바로 마음의 문을 상징하는 것이라. 마음의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문이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시지를 못한다 이거.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셔. 어떤 분들은 금방 예수님을 알고 문을 열어드리는 방법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문을 꽉 닫고 전혀 누가 들어오든지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알고 문을 열어줍니까? 누가 벨을 딩동 누르면 나야 그 음성만 들어도 아, 내 아내구나, 내 딸이구나, 아, 내가 잘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든지 얼굴은 성형할 수도 있고 또 옷을 이렇게 흉내낼 수도 있고 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얼굴을 보고 옷매무시를 보고 문을 열어줬다가 강도가 침입할 수도 있는 거고 도둑이 침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 얼마 전에 그 TV에 그 목자가 나온, 양을 치는 목자인데 그 양 치는 목자가 말 한마디에 그 양들이 이리 오너라 말 한마디 하니까 금방 뭐 여물을 먹기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누워 자기도 하고 이러한 양들이 갑자기 일어나든지 다 문을 통해서 그 목자에게 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앞장서서 쭉 가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참 지역에, 목초가 있는 지역에 이르면은 거기서 양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한 2시간 꼴을 마음껏 먹게 하고 흩어져 있던 양들이 이제 시간이 딱 되면은 이리 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양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PD가 그 프로를 지휘하는 PD가 신기해서 한번 또 목장에 들어간 양들에게 그 목자의 옷을 입고 음성을 그대로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그랬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비슷한 옷을 입어도 양들은 금방 그 음성을 듣고 아, 내 목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양됨을 어떻게 알고 또 우리를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즉시 아멘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양들의 살 길이요, 양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뭐 4대 성인 중에 뭐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그리고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그저 한 분입니까? 성자 같은 일을 하시고 세상을 떠난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는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라 이게 구세주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그때 그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는 메시아고 구세주이지만 세상을 구원하러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자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평범한 하나의 청년에 지난 그런 분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요,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알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 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세주란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마귀들도 그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믿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 믿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탐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 짓지 않은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아담과 하와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했어요. 왜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후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다 범죄해서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세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심판이 제외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지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다시 하면 바꾸어 말하면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한 번 죄를 심판한 걸 가지고 다시 또 한 번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죄함을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알고 구세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습니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들어야지만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0절 본문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이렇게 문을 열어야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뭘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게 먹는다는 의미는 헬라어의 원어에 보게 되면 데이프네란 말이에요. 그것은 디너, 만찬을 같이, 저녁을 같이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뭐 햄버거 먹고 뭐 김밥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찬을 같이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떡과 포로주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는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매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지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위대하신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방문을 두드리신다. 아마 대통령이 오게 되면 벌써 수개월 전부터 예고를 할 겁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여러분의 집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서 선발대가 와가지고 막 집을 꾸미고 방을 꾸미고 치장을 하고 혹시나 뭐 세균이 감염될까? 또 음식에 뭐 그릇에 혹시나 균이 묻어 있을까? 뭐 얼마나 이거, 이번에 참그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말이에요.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뭐 만년필까지 그냥 다 검사하고 새 것으로 놓고 말이지. 모든 건 소독약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할때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속에 내 방을 가장 좋은 방을 예수님께 예비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실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영어 찬송 중에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나는 작은 자이지만 내 마음은 깨끗하게 나는 청소합니다. 만듭니다. 예수님 한분 외에 아무도 내 마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그러한 마음의 방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몸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거하는 집도 정결하게 하고 먹는 음식도 선별하여서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먹어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정결한 물고기로 먹을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오징어라든지 문어라든지 이러한 음식들은 비늘이 없어요.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이건 부정한 동물이라 사실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건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대로 오징어 먹지 말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우리가 떠나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조류를 거슬려서 천성을 향하여 마치 자기의 본향인 고향을 향하여 산천을 향하여 연회가 지느러미를 고추 세우고 그 물살을 거슬려서 산천으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삶은 정한 물고기처럼 산천을 우리의 본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욥이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극도로 칭찬을 했습니다. 욥처럼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사단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 하여금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모든 물질을 걷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러한 상황 속에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또한 아내도 도망가고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욥은 두 배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물질도 두 배, 모든 자녀도 새롭게 주시고 뭐 아내가 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순수한 믿음과 그 사랑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 건강의 복, 물질적인 복,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3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 공급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방을 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야에다가 물을 떠넣고 손을 씻으면서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손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할수 있으나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씻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죄로 물든 마음, 우리가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무리 더럽고 추할지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와 더불어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몸 안에 이제는 거처를 삼고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귀중하게 존중하며 여겨야 돼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지 못하게 유지한다면, 우리의 몸된 성전이 깨끗하지 못한다면, 그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는 자마다 몸으로 범하는 죄다 이랬어. 다른 모든 죄는 마음으로 짓고 하나님의 불순종에 짓지만은 음행하는 자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질병의 역사가 나타난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심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이제는 성전 시대가 마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어요. 거처를 옮기셨다. 어디로 옮기셨어요? 우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늘 만나며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결코 소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늘 순종하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가 몸된 지체들이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역할이요.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역할이요. 어떤 사람은 머리와 같은 역할이요. 어떤 사람은 심장과 같은 역할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통제 사령부,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쉬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할 일 없어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시라 이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이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십자가에 넘겨지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지금 이 종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를 받게 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 들을 때 병마가 떠나가고 말씀 들을 때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파하는 이 시간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살아인간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슬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토록 낙원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나는 죽음을 받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넘김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 열매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지처럼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던져 천사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는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서 응답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되지만 동시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시 이게 뭡니까? 하트, 하트잖아요. 이것은 하트를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 하트. 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하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거? 여러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 매일 만나고 싶고 매일 같이, 그래 결국은 결혼하면서 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거하셔서 나를 나타낸, 예수님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사실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 있지가 않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 많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지혜를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방의 원례를 통해서 참 여러분이 섬기는 것,
참 모두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더욱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늘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방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방 안에 들어오셔서 늘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시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이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최고의 권위로 삼고 인생의 다름줄로 삼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모셔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칠 때 그 피레침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번개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면서 많은 성령의 열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하여서 우리를 매일 안전하고 우리에게 매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죄악에 물든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내 피가 너를 깨끗게 하였느니 이런 용서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속에 늘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분과 늘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역사, 예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눈먼 자를 살리시고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각색 질병을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치유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